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단체 급식을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수업이 없어서 먼저 양해부터 구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목소리 상태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몇 주, 한 2, 3주 정도 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도 오늘 이제 뭐 식품위생하고 똑같이 이제 오늘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단체급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 단체급식 과목도 전공의 한 일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육학과가 전공이 같이 시험을 보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학이 20점, 그리고 전공이 80점에 해당이 되죠. 근데 전공 같은 경우도 A, B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점수는 똑같이 40점씩입니다. 그래서 40점, 40점에서 뭐 그 80점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문제 유형이요, 예전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예전에 뭐 논수형을 본 적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서술형이 아니라 논술형의 형태의 이런 뭐 10점짜리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요 4점짜리 문제, 5점짜리 문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싹 정리가 되면서요 두 가지 유형만 남았습니다. 작년부터서 딱 두 가지 유형만 나와요. 기입형하고 서술형 문제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입형은 딱 2점짜리, 그리고 서술형은 4점짜리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술형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기입형보다는 서술형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유형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항상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가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같이 보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되는데, 거기 2페이지 보실래요? 서답형 나와있는 2페이지. 자, 거기 2페이지 보시면 그 10번하고 20번은 이 영양교사 시험 첫 회 그 시험 문제였어요. 딱 중요한 것만 나왔었거든요. 보세요. 급식 생산성 지표, 그러니까 생산성 이제 산출하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가 20번에 메뉴 작성하는 거, 식단 작성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고, 이렇게 단지는 이제 뭐 이 정도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기입형을 보실래요? 자, 밑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기입형을 보면 기입형이 단순하게 그 2점짜리 문제가 가로놓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14번, 15번처럼 그래프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줄 긋고 얘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이렇게 기입형이라고 해서 그 가로넣기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점짜리 문제, 기입형이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쓰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이런 그래프의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럼 뒷장 넘겨보실래요? 서술형. 자, 서술형 문제 보시면은요, 6번을 보세요, 6번. 우리가 단순히 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이런 형태도 남아요.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있는 6번처럼 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이렇게도 나오지만요, 거기 처음에 나와 있는 6번처럼 대화의 내용을 주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을 쓰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문제 유형이 다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4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참고적으로 6번 보실래요? 6번의 유형은 장점을 두 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또 단체급식에서는요, 장단점을 쓰라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근데 항상 이게 4점짜리 문제다 보니까요, 장단점을 쓰라는 게 두 가지를 넘게 써라라는 게 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 장단점 쓰라는 문제는 두 개씩 써라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맨 아래 이제 그 6번 문제가요. 바로 장량시험 문제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래프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이 단체급식에서는요. 그래프 문제가 또 잘 나옵니다. 그래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읽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계산 문제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어요. 또 그런 서식과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문제형이 이렇게 기입형과 서술형의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는 다 서술형 문제만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평가 영역들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평가 영역을 보시면 맨 앞에 나와있죠. 차례 전의 영역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 그 공청회를 열면서 우리가 앞으로 역량교사 시험에 단체급식 파트에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었던 파트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평가 영역을 보시면은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역량 및 작업 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식단을 관리하는 거, 식단을 작성해서 조리하고 배식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관리하는 게 여기 파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식단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조리와 관련된 거, 배식, 그리고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생산성 관리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성과 관련된 계산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체급식에서 이렇게 또 단골 문제로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산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매 및 저장 관리인데요. 여기서 또 이제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여기에 이제 숨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보시면 구매 및 저장 관리지만 원가 관리도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 돈을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도 계산과 관련된 게 꽤 있어요. 그 다음에 구매 관리. 그 다음에 건수, 저장 및 재고 관리인데요. 그래서 뭐 발주와 관련된 거, 발주량을 산출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평가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또 뭐가 있냐면 계산과 관련된 것들이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 거, 그래프를 보는 연습, 이런 게 바로 요때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생, 안전 및 시설, 설비 관리가 있죠. 자,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아무래도 위생 관리예요. 그래서 위생 관리에서 제일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위생 관리, 그리고 안전 관리. 안전 관리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그 다음에 시설, 설비 관리.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는요, 위생 관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시설, 설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량 조리 및 집기류 관리. 여기가 이제, 해서 이렇게 나와, 내용이 있는데, 뭐, 내용 자체로는 되게 많지만, 되게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것들은 조금 적은 파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인적 자원 관리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그 학부 시절에 배우셨던 급식 경영 파트 있죠. 그거의 일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인적자원관리파트에서 우선 학교급식법이 여기 들어갑니다. 학교급식법. 자, 그래서 이 학교급식법은 뭐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 뭐 앞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역량 및 작업관리부터 마지막에는 시설설비관리까지 거기와 관련된 법규들 있죠. 거기와 관련된 법규들을, 연관된 법규들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관련된 것들도 가르쳐 드리고요. 그다음 뒤 파트에서도 설명을 또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번에 학교급식법이 이렇게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위생법도 바뀌고 이러면서 같이 연계해서 바뀐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뀐 사항들로서 다 실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 바뀐 게 뭐가 있는지 또 파악하면서 진행이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식 경영 파트에다가는 동기부여 및 직무 만족,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교육 훈련 및 의사소통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급식 경영 파트에 있는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급식 경영과 관련된 게 매년 이런 이게 개정이 되면서 급식 경영과 관련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서적도 보면은요, 예전 되게 두꺼웠거든요. 점점 두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다
단체 급식에서 급식 경영이라고 할 때 모든 경영 이론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점점점 줄어서 많이 줄어든 편이거든요. 그다음 영양사 시험에도 공부해야 될 그 급식 경영 파트가 줄어들었어요, 많이. 그러면서 영양교사에서도 급식 경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정도만 파악해도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혹, 이거에서 벗어난 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평가 영역의 그 이름이 인적자원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자원 관리 파트, 다른 파트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적자원 관리라는 건 사람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일부의 다른 내용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로 더 공부해야 될 내용은 마지막에 이제 추가해서 더 가르쳐 드리니까요. 그 정도만 더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과 똑같이 10%예요.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합쳐서 5%,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영역 합쳐서 5%. 그래서 총 10%죠. 그러면 여러분, 뭐 이것도 전공 80점에 10%면 8점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보통 8점 내외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7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좀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보시면은요. 이거 기출 나왔던 거 정리된 프린트 있죠? 그거 잠깐 보실래요? 여태까지 나왔던 거 2008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나와 이게 출제되었던 단체 급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요, 그나마 이게 식품위생보다는 골고루 출제가 된 편이에요. 골고루 출제가 된 편인데, 근데 우리 거기 보면 이제 거의 골고루 이제 좀 출제가 됐던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저장 관리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나온 지 좀 돼서 저장 및 재고 관리에서 이번 한 번쯤 나오겠지 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 4점짜리로 그래프 나오면서 아까 봤죠. 그래프 나오면서 4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게 최소 최대 관리 방식과 관련된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연구 재고 시스템하고 실사 재고 관리 그 비교하는 뭐 그건 뭐 하다 보면 금방 나오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구매 관리에서 납품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검수와 관련된 건데. 검수 관리 썼어야 되는데 검수할 때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거기 뭐 그 납품서와 관련된 거라든지 위생 관리 요 파트는요 단체급식 단독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요 식품 위생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식품 위생에 그때 해석 문제 있었죠. 해석과 관련된 공정 흐름도가 주어지고 이 해석과 관련된 공정 흐름도와 거기에서의 뭐 검수 시에 그다음에 소독 시에와 관련과 그 관련된 내용이 같이 나왔는데 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검수 시에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 위생 관리 파트에서 이 해석 문제와 또 연결을 해가지고요. 소독액의 농도와 침지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안순해요. 근데 이거의 기준은 뭐 이게 기준도 항상 주어진다 그랬죠. 기준이 뭐였냐면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였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를 근거로 해서 소독액의 농도와 침지 시간을 제시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고요. 되게 단순한 문제, 그냥 단순하게 쓸 수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왜 간혹 다른 왜 기타의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인적자원 관리, 보통 이제 기타 외의 문제가 나오는 곳이요. 인적자원 관리 파트예요. 그래서 예전에 직무 설계라든지,
그래서 직무 설계와 같은 것들도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럼 직무 설계라든지 또 인적자원 관리 파트에서 사내 모집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좀 시험 문제 더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건 이제 인적자원 관리 파트 가면서 더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로 좀 봐야 될 것들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파악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단체 급식에서는 계산과 관련된 것 완벽히 파악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래프, 서식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읽을 줄 알고 파악할 줄 알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식이요. 다양한 그 서식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걸 보고 그다음에 이 서식이 어떤 데 이용이 되는 건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장단점 쓰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장단점은 많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요.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두 가지씩 정도는 내가 잘 쓰고 잘 기억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씩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체 급식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그 차례를 좀 보는데요. 거기 차례 나와 있죠. 거기 차례를 보시면은 먼저 단체 급식의 개요 파트 나와 있어요. 개요는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의 개요 파트를 넣어놨고요. 자, 그다음에 챕터 2에부터 이제 영양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이 영양 관리가 바로 식단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식단 작성, 그 다음에 급식 생산서, 대량 조리하고 배식하는 거, 그 다음에 급식 작업 관리. 이게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생산성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챕터 2, 3, 4가 첫 번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이요, 좀 공부할 게 꽤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도 공부할 게 꽤 되는데요. 챕터 5에 나와 있는 구매 관리, 그 다음에 챕터 6에 나와 있는 원가 관리가 두 번째 영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에 대해 해당이 되는 위생, 안전 및 시설, 설비 관리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인적 자원 관리 파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역과 그 평가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진도를 나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의 기본은 그거예요. 항상 기본부터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다양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만, 우선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말씀드렸죠. 나오는 문제 유형을 보면은 되게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넓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얕고 많이, 그러니까 넓게 좀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간혹 이제 모르니까 심화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식품위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래프 보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특히 여기는 응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계산 문제라든지 그래프를 읽는 그런 연습도 조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심화. 거기다 플러스 응용까지 그래프 읽는 연습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복습이죠. 이 복습은 우선 여러분 스스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요, 내가 수업시간에 뭘 들었었는지 써놓고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그날 한 내용은 그날 가서 집에 가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복습은 못하더라도 정리 정도, 아,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지 한번 정리를 꼭 해두세요. 정리하고 복습까지 해서 완벽하게 끝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참고 서적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단체급식 이론서들 있죠. 그 개론서들을 보면은
뭐 책마다 내용이 아주 상이하게 다르진 않아요. 단체 급식은 식품 위생은 말씀드렸죠. 정말 다양하다고요. 그러니까 책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 나와 있고 안 나오고 있고 그런데요. 단체 급식은 대체적으로 웬만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표현법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한 가지 정도 선택을 해서 얘도 같이 병용을 해서 보는 그 정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예전 거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바뀐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2년 내의 것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규와 관련된 거라든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에 있는 책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학교 급식 법 바뀌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올해, 아까 작년에 이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하면서 이제 올해 발표를 했거든요. 또 그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급식 법과 관련된 내용은요, 기존에 있는 책을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외 나머지 내용들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거기 왜 식사 구성안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식사 구성안은 올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거는 올해 말에 개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사 그 구성안은 예전에 있던 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 게 바로 뭐냐면은요. 또 한 번의 복습이죠. 또 한 번의 복습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했어요. 정리하고 복습했는데 다음 주에 오면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시간을 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습 프린트물 나가요. 자, 이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습 프린트물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는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실력으로 후지러 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짧으면 이제 오늘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복습할 내용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을 적인 한 10분 정도면 다 복습 프린트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복습할 내용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0분까지도 걸릴 수 있거든요.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조금 일찍 나오셔서 좀 미리 좀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기입형 아니면 서술형이잖아요. 그래서 다 가로놓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이게 공부를 하는 것도 정확하게 공부를 해놔야지 그런 기입형이나 서술형일 때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하면서 연습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습 프린트물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똑같이 실강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강, 2강, 3강을 하고, 1강, 2강, 3강을 하고, 4강에 복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강, 2강, 3강을 듣고, 그 다음에 복습 프린트물을 출력을 해서 프린트물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4강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료보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은 이렇게 학습 자료실에서 출력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실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 일찍 나오셔서 미리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시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수업을 충분히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단체 급식의 개요.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